요!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현재 한국은 2030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준비는 한국에서 열렸던 대전 엑스포나 여수 엑스포와 달리 등록박람회인데요. 대전이나 여수에서 열렸던 엑스포는 3개월까지만 개최가 가능하고 전시 규모가 25만 제곱미터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부산에서 열릴 등록박람회는 전시 규모도 무제한이고 최대 6개월까지 열릴 수 있는 가장 큰 규모 엑스포입니다. 만약 이 부산 엑스포가 열리게 된다면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이어서 네 번째로 아시아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부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2030 부산 엑스포 개최 시 경제적 파급 효과가 6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고용 효과는 50만 명 수준입니다. 부산 엑스포가 개최될 경우 관람객만 5,0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치계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부산 엑스포 개최를 위해 총력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산 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 상대들이 모스크바, 오데사, 리야드, 로마인데요. 러시아 모스크바, 우크라이나 오데사는 지금 전쟁 중이어서 사실상 엑스포 개최가 불가능하고요. 이탈리아 로마는 2015년에 밀라노 엑스포를 개최해서 15년 만에 또 개최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상당한 신정주의 국가이며 여성 관람객들한테 자유를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변수가 있어서 한국의 부산이 엑스포 개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또한 BI14단이 2023년 4월 4일에 부산에 방문하여 엑스포 개최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긍정적인 평가가 도출되면서 부산 엑스포 개최 유치에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밖에 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엑스포 개최는 올림픽 개최와 마찬가지로 BI 총회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171개국 대표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어떤 곳을 엑스포로 개최할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한국 정부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BI 회원국을 상대로 총력 득표전에 나선 상황에서 갑자기 중남미 국가들이 본래 부산 엑스포 개최를 지지했지만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개최로 지지를 선회했던 겁니다.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들에게 왜 지지를 선회했냐고 물어보니까 경제 의존도가 큰 제3국의 설득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죠. 맞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BI 회원국 고위 관계자도 최근 중국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개발도상국 정부들은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한국 지지를 고수할지 고심 중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세계 이곳저곳에서 부산 엑스포 개최를 막기 위해 회방을 놓기 시작하였는데요. 부산 유치 찬성을 굳히려던 정재계들도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중국의 한국 견제 움직임이 점점 강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 방향이 미국과 연대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국빈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고 G7 정상회담에도 참석하면서 서방 세계에 붙는 모습을 보이니까 중국이 친중 성향 국가 정부를 압박해 한국 엑스포 유치를 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견제 움직임은 비단 엑스포 방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중 간 양자 외교나 한중 간 다자 외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5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주중 한국 대사관의 면담 일정을 비롯하여 한중일 외교부 부국장급 회의, 한중 경제인 행사를 잇따라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4월 28일에 제안한 국방정책 실무 회의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거기다가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여하는 회의에도 중국은 돌연 불참을 선언하였고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보다 낮은 재정부 부부장을 참석시키는 모습을 보였죠. 외교부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행태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간 교류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중 양국은 2023년 2월에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조치의 하나로 중단됐던 상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3월에 갑자기 60여 개 단체 여행 허용국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죠. 즉 견제를 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조치들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교부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친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서방세계가 친해지니까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이를 막아내고 있고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수립하려 하니 불용치라며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외교부가 앞서 말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니까 불태워버린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을 겨냥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2021년 한미 정상회담 때는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지금은 각종 관영 매체들을 동원하여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과 위협적인 언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무례하고 위협적인 언행을 앞세운 전당 외교로 한국 내 국론 분열을 유도하고 한국의 국제외교 활동을 보이지 않게 방해함으로써 한국과 서방세계의 연대를 균열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한국 압박이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